안녕하십니까.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재능 기부는 감성 마을 하면은 사실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예술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저야 명색이 소설가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가슴으로 함께 살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감성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인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이미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자연의 소식을 인간 세상에 전하고 인간 세상의 소식을 자연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자주 가시는 것 자체가 기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자주 가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말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그 재능 자체를 갖다가 농촌의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주거나 또는 농촌의 어린이들이 도시 어린이들만큼 그렇게 문화적으로 풍족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그래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사용법을 갖다가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는 것도 훌륭한 재능 기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촌의 활력과 그리고 웃음, 희망, 열정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재능뱅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자 100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다들 신청하셔서 작은 정성, 작은 재능이라도 농촌을 위해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